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주간 운세 일간별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대보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보가 인사드려요. 자, 일간별 운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강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간 운세를 내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걸 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세요.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세는 항상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네, 여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자, 이제 첫 번째 일간입니다. 갑목 일간이죠. 여기 왼쪽에 큼직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드릴게요. 갑목 일간입니다. 연월일시 운세를 보시기 위한 무료 만세력 어플을 이제 펼쳤을 때 본인의 날짜, 그 날짜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일간이고요. 거의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일간 위주에서 내 사주의 나머지 글자들이 우호적인지 혹은 힘을 많은 빼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대운들, 이런 그 상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세를 판단을 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펼치는 것은 일진입니다. 말 그대로 일진이고, 큰 흐름이 우선 있어요. 저희가 호랑이 달이 2월 3일 자정이 끝나면서 2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 호랑이 달부터 사람이 신축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 지금 흘러가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단위가 무토 구간은 거의 끝났고, 이제 여기 15일 또 16일 17일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크게 병화가 힘을 써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 17일 하반기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또 상당 구간 동안은 갑목이 힘을 씁니다. 그런 갑목 같은 경우는 17일 거의 저물어 가면서부터 비견에 해당이 되고,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목일간 분들의 그 연휴 끝나고 나서의 흐름이 당분간은 힘을 많이 쓰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 비견이라는 것은 경쟁 구도, 즉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비견들과 함께하는 경쟁 구도로 가시는 부분이죠. 이 큰 흐름들을 보시고 또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자, 또 이렇게 3일씩 쪼개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갑오일이 펼쳐지는 2월 15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천간이 비견이라고 하는 갑목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화라고 하는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오미의 흐름 자체는 에너지의 세기 자체가 여기서 사지, 그리고 2월 16일은 임묘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선 이 갑오일의 일지는 어떻게 펼쳐질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꼬아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진이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 자신의 에너지나
또 사기 이런 의욕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운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생각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 날씨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병화 구간이 따라와 줬다는 것이 병화는 말 그대로 갑목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본인의 그 강약 조절에 있어서 병화에서 갑목으로 건너가실 때 부담스러운 글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월요일에 달달한 거 좀 많이 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생계나 또 펼쳐지는 흐름 자체가 그다지 원활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실제 이 운세를 지금 촬영하기 하루 전날에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큰 지진이 났었고 꼭 한국에 사시는 분들만 이 운세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의 흐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미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재인 미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간 입장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 2월 16일에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운세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대비하는 용도로 그리고 좋은 것이 오면은 이렇게 또 좋은 일도 들어오는구나. 좋은 것이 온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 항상 나쁜 것이 오면은 또 좋은 것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 15일, 15일, 16일 흐름 자체가 우리의 그 환경 일진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자, 일단 스타트가 그다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날짜들을 볼게요. 일주일 동안이니까 병신일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우선 천간에 병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관성입니다.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또 어떤 환경이냐면 절지 환경이라고 해요. 이 절지 환경이 우선 천간에 들어온 식신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손대고 있는 이 부분에서 크게 다른 쪽으로 영역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수요일에. 뭐 그런 게 있겠죠. 이 운세를 보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학생이다. 그러면 수요일에 내가 하고 있는 전공 영역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업 경향도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일진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식신의 영역 자체는 여자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식의 영역도 되거든요. 즉 내 아이의 어떤 전공이라던가 내 아이의 진로 부분이 한번 이렇게 크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끔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요일은 어떠한가? 정요일은 여기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유가 들어왔잖아요. 이 유는 지지로 들어왔을 때 정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입장에서 태지 환경에 놓인 부분이거든요. 상관은 식신에 비해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상관성은 관성을 그다지 좋게 서포트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지에 들어온 게 지금 정관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저 상관성이 들어왔으니까 내 아이와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괜찮은 어떤 희망을 또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7일, 18일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직원들의 그 방향 자체가 다른 쪽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 18일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이어서 좀 더 다른 쪽으로 기분 좋은 어떤 평가가 들어온다거나 기분 좋은 어떤 실적 향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월 19일 같은 경우는 무술일이에요. 자, 무토가 들어왔잖아요. 편재가 천간지지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수릴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활동하는 부분들, 특히 사업이나 뭐 장사나 그리고 현재 하시는 어떤 강의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포지션의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일들이 들어와요.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주중 마지막 날이고 18일 우수를 기해서 좀 더 양기가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추운 날씨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목분들에게는 유리하고 19일에는 다른 사람들 호의적입니다. 친절과 또 배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애써서 일궈서 막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 금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노동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수리 속에 금의 기운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 관을 마무리를 짓고 일전으로 따졌을 때는 성장을 하는 쪽으로 오늘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요일 또 주말을 볼 텐데 20일 토요일은 기해일이에요. 천간에 기토라고 하는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 그렇죠? 정인 편인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해수는 자 정자로 좀 적을게요. 편인,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 우선 정제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또 관계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지지로는 토요일의 환경 자체가 내가 쓰는 게 한 8알 정도라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2알이 채 못 돼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것이 그 월, 화, 수, 목, 금까지의 일진을 쭉 봤을 때 일단 수요일부터 방향전환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경쟁구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27일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20일부터 상당히 바빠져요. 실제로 갑목일간 분들께서 움직인 영역이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재성활동을 인해서 바빠지고 또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이 이제 금요일 빼고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1일 일요일은 경자일이 이제 놓이는데 이 경금은 또 관성이 또 들어왔어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제 갑목일간 분들께는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일요일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분들께서 자신이 계속 에너지를 쏟았던 자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보살펴서 성장을 시켰던 투자 중인 나를 따르는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연륜이 좀 더 떨어지는 분들이겠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21일 일요일에 그분들과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게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욕지면서 또 정인인 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라고 하는 저 글자 자체가 왜곡을 시키는 글자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수요일에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월화 그리고 수목금은 그냥 운대로 가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 영상을 또 살펴봤고요. 드디어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버리지 마시고 갑목일간 분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크신 상태로 들어가니까 좀 쉬엄쉬엄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입니다. 여기 또 큼직하게 적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2월 15일 월요일이 천간에 벌써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에요. 여기 있는 식신이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 이거 12운성 환경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연애자평이라고 하는 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리정정이라고 하는 고서가 있습니다. 명리정정 위주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연애자평 위주로 해서 그냥 12운성 환경지를 양간 따로, 음간 따로 뽑고 있어요. 그냥 양간으로만 계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시고, 저는 연애자평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A라던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주간 운세를 많이들 보시니까 여기 그냥 섞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2월 15일 갑오일 겁재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식신활동으로 인한 것이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경쟁구도의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장생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식신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요. 실제로 월요일에 도움이 들어오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을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토라는 것은 재성이에요. 편재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환경지가 되느냐, 여기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양지 환경이라는 거는 또 주변 사람들 자체가 그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절절매여서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지지가 편재잖아요. 미라고 하는 편재고, 이 미라는 편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움직일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즉 쩔쩔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편재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지 환경도 그냥 가만히 즐기시면 되세요. 이 미일에 나의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 조언이라던가 어떤 지혜를 나눠주는 형태로 도움을 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월화는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 17일까지가 병화가 힘을 써요. 그리고 17일 지나면서부터 갑목이 힘을 쓰거든요. 을목분들께 있어서는 저 갑목이 이제 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힘을 쓴다는 것이 든든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수요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관성이 들어왔죠. 지지로는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성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뭐 을목일간 분들께서 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여성분들은 상관식신이 자식이거든요. 18일 우수일도 보시게 되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상관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아랫사람, 내 자식에 해당하는 일도 또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간단하게 또 일진 형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거는 이제 본인의 재능이라던가 자유로운 그 식상 활동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서비스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주 괜찮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수요일이 더 그렇거든요. 저 태지라는 것이 내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뭐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어떤 커리어적인 아주 괜찮은 실적 평가,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아서 수요일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 유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으니까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내 자식에 해당하는
내 자식의 위치, 내 자식의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유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신다거나 개인혼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 밑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혹은 자기 생계일 수도 있어요. 생계 관련해서 절지환경에 놓이는 거니까 분리되는 일도 생기겠네요. 자식이 장성을 한 경우, 이미 나이가 찬 성인이라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가나 독립이나 뭐 결혼이라던가 뭐 약혼이라던가 내 자식에 관련된 일들이 이 목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금요일 19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재성이잖아요. 천간지지로 똑같이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들어왔고 여기까지는 병화가 힘을 쓰고 여기서부터 간목이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점점점점 을목분들께 좋은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와요. 여기서는 인묘지가 이제 환경지거든요. 이 술일은 인묘지가 되는데 을목일간 분들께 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재성활동 하시는 일에서 저 술일 자체가 이제 관을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재성이 들어왔는데 내 몸의 그 환경 자체가 인묘지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거죠.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유가 생긴다. 여유라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바쁘시고 또 내가 끌려다닌 일이 있었다. 그러면 1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죠. 저 수리를 인해서 해자축으로 이제 건너가실 거기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에서 내가 드디어 해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일도 이제 볼 텐데요. 우선은 20일 들어가기 전에 정재를 한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정재가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부인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육친적인 관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인묘지 환경에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 풀린다거나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기 무술일이에요. 그러면 을목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주변 환경이 좀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부분, 내가 나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는 부분인데 저게 인묘지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펼쳐놨던 활동들이 정제, 이 무토의 형태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총괄하는 거죠. 한 군데 모아서 일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는 것을 모으는 날이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 바로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한 건데 흩어졌던 것을 모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꽉 잡는 거죠. 그럼 이제 해자축 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20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로 들어가는데 기해일이고 기토는 편재죠.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이 해수는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인데 자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인묘지 때는 여유가 좀 있었다고 했지만 이때는 에너지가 내 입장에서는 사지가 돼요. 그러니까 편재성이라는 것도 흩어지려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금요일보다 더 에너지가 크게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저 편재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기토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토라 그러면 기토 같은 경우는 확장돼서 흩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어떤 방해물을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그게 바로 편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머쥐기 힘들다는 거죠.
그 에너지의 파장을 따라서 봤을 때 저 토요일에는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나 생각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했었던 그 약속이라던가 아침에 세웠던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토요일에 그냥 말로써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기로 한 택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기일이네요. 잘 안 풀리는 거죠. 결국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러면 경자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자, 경자일도 보겠습니다. 경금은 관성이 들어왔잖아요. 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수라는 것은 여기서 또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자,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인 부분이에요. 을목일관 분들께 저 정관성이라는 것은 남자분들께는 또 자식에 관련된 일,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일진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건강 컨디션이 이제 계절이 좀 바뀌어서 감기 기운이 좀 있다거나 실제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회사 관련된 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답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좀 답답해질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을목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결정을 짓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자체가 타인에게 결정권이 있고 나는 이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지어져 있는 키 때문에 이런저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큼직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금 또 그려드렸고요. 어차피 영상 거의 끝부분에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또 타임라인을 달아둘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 타임라인 맨 끝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병화일간이죠. 아주 다사다난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일간들도 보게 되면은 한 주 동안 계속 무난했던 병화일간들은 없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만큼 병화일간 분들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일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운세가 아니라 일진을 보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어떠한 운들이 치는 것인가 이걸 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17일 정도까지가 병화가 힘을 써요. 실제로 약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그 전 며칠 정도부터 해서 마침 또 연휴가 끼어 있었고 이 17일부터 해서 또 갑목이 이렇게 또 에너지를 또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17일까지는 경쟁 구도로서 좀 신경 쓸 일들이 계속 산재해 있을 것이고 병화분들이 여기저기서 쓰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실제로 쓰임을 당하는 일, 그 이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갑목이 들어오잖아요. 예, 인성이죠. 좀 답답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날 갑오일 보겠습니다. 운세 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만 나올 수는 없어요. 뭐 안 좋은 말밖에 없네요. 이렇게 또 단정지어서 또 들으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좋은 거는 아 좋구나. 나쁜 곳이 오면은 아 좋은 곳이 또 오겠구나. 그러면 좋은 곳이 오면 또 나쁜 곳이 오겠구나. 이렇게 전화위복의 형태로 운세를 읽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갑오일이죠. 성간에는 무엇이 왔습니까? 여기서 이 갑오라는 것은 우선 천간에는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 지지에서는 겁재의 형태가 에너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의 형태입니다. 글자가 조금 삐뚤하네요. 고치겠습니다. 제왕지 환경지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우선 편인겁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또 3일씩 또 운을 쪼갤 수가 있죠. 제가 볼 때
월요일에 펼쳐지시는 일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내가 계약을 끝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와 관련된 일들이죠. 거기서 약간의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믿고 골랐던 업체의 물건인데 내가 알고 있었던 기업의 브랜드만큼의 일 처리가 안 돼서 결국은 시간을 손해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믿고 거래했던 어떤 부동산 거래 혹은 계약서를 이미 한두 달 전에 도장을 찍고 끝냈던 부분인데 끝마무리 부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기 싫었던 예전 당사자랑 다시 봐야 할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의견 충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어쨌든 마찰 혹은 어떤 충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물건에 대한 어떤 환불 또 취소 네, 이런 것들이 겹치성을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월 16일 을미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또 상관이에요. 지지에서 상관성이 들어왔고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글자의 환경성 자체가 이제 쇠지 환경이죠. 사오미 여름에 가장 왕성해지는 것이 병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쇠지 환경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내가 이런 마찰이나 충돌이나 환불이나 취소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도 볼수 있어. 꼭 비견겁제만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웃일 수도 있거든요. 이웃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을목 정화 자체가. 그러면 이 미라는 것은, 나에게 이 사오미 운동을 마무리를 짓는, 즉, 역시 이것도 상관성이니까 내가 하나 먹고 이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이웃분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결성을 해주는 거죠. 저 미라는 글자에서. 미는 금을 열어줘요. 이 신유술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화를 닫아주고 금을 열어줘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에게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성이죠. 재성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이야기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 쇠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꼭 12운성 환경지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라는 것이 화를 닫고 금을 열어준다. 즉, 재성을 열어준다. 경쟁 구도에 있었던 치열한 부분을 닫아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화분들에게는 유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만 마찰, 충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세가 기울어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화요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왜 제가 좋다 나쁘다로 또 이제 또 표현을 바꾸냐면은 제 운세가 두리뭉실하다는 또 의견이 있었어요.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표현을 좀더 순화시키고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일도 볼게요. 병신일이죠. 자, 천간에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비견이 들어왔고 드디어 이제 재성 운동으로 들어가니까 열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신금이라고 해서 편재가 돼요. 그리고 병사 임묘지 이 흐름으로 가거든요. 병신일 수요일은 병지 환경에 놓여요. 즉,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는데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재성 활동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사오미 때 에너지가 가장 왕성했었으니까 왕성하다기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부분이고 절대 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다르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오미 때 제가 월요일에 저렇게 에너지 가장 왕성한 날을 오히려 안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찰이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 병화의 이 기운이 너무 거칠어지면은 불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불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고, 병지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죠. 편재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게 병화일관들 입장에서는 수요일이 좀 고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라는 뜻은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니까 상당히 피곤한 날이라는 거죠. 내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 때문에, 타인의 일 때문에 불려다니는 거예요. 수요일에. 내 일이 아닌데도 뭐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내 업무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마치 연민의 정으로 움직이듯이 살펴봐야 되는 날이죠. 그러면 18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마침 우수고요. 이제 좀 더 봄에 가까워졌어요. 자, 정요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성이 지지로 들어왔고요. 에너지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입니다. 우선 사지 환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멈춤의 의미가 있어요. 잠깐 쉬어가는 거, 잠깐 휴게소에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날은 거의 뭐 일이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유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카드를 쓴다거나 이런 다른 사람의 돈을 융통을 해서 하는 흐름은 거의 없어요. 즉, 유 자체가 뭔가를 담는 항아리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금성 글자거든요. 저 글자가. 즉, 내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계속 내일이 아닌데 불려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요일은 굉장히 개인주의로 갑니다. 개인주의, 나쁘게 말하면 이기심, 이기주의. 내일이 아니면 그냥 커트하는 거예요. 거절하시게 되고, 그래서 멈춥니다. 내 활동성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요. 내일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좀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목요일에.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일을 해주는 게 착한 건 아니죠. 어쨌든 목요일에는 최대한 필요 없는 일들은 커트하시고 지내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인데 이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병화분들은 식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오히려 금요일이 더 잘 풀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식신이 병화를 묶는 글자가 강하다거나 아니면 병화의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좀 센 분들,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술일이 반가울 수 있어요. 인묘지잖아요. 뭐 좀 약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추울 때 태어나셨다거나 또 병화의 불길이 어디에 의지할 만한 곳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금요일에 하시는 일 자체가 기댈 만한 곳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내가 얻고 싶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일지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내가 하는 방향성, 생계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가 그냥 테마가 그래요. 이 병화분들은 속도가 느려져요.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속도가 느려지고 물건 거래하는 것들, 인간관계들 또한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시각으로 원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도 달라지고 그 사람들 생각도 달라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굉장히 느려지게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제 해자축으로 운동성이 바뀌어요. 자, 기해일이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관성이 이게 수기원이니까 관성이 들어왔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분들께서 놓입니다.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는 업종 변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업종 변환,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칠 건데 그 시험하시는 시험 당일이 토요일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변환이 되는 거니까 연기가 또 될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죠. 그러면 경자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금은 재성이잖아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관성이 또 들어왔죠. 여기서 정관이
지지로 돌았는데 이제 태지 환경이 놓이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일요일 아침부터 막 뭔가 많이 펼쳐놓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생각이 아주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자수라고 하는 관성으로 덮어버리죠. 이 병화의 꿈을 덮어버려요. 아, 해야지 하는 것을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는 일의 방향 자체가 내가 크게 움직이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만으로 그치는 날이에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날. 어디 놀러 가야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해야지? 혹은 다음 주에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만큼은 이걸 나가서 요만큼까지 계획을 쓰겠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냥 진짜 생각만으로 그칠 수 있어요. 아침에 딱 하겠다고 옷을 차려입었다가 다시 12시가 안 돼서 오전에 그냥 옷 다 벗고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그냥 취침하실 수도 있고 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게을러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시죠, 병화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큼직하게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본인의 일간이 정화일간인 분들만 말 그대로 일진일 뿐이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계절이라던가 여러가지 다른 기둥이나 대운을 철저하게 무시한 말 그대로 일진일 뿐입니다. 예, 좀 더 이제 사주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면 저 일진에 대해서 응용하시는 실력이 늘어날 텐데 저도 그렇게 아직까지 깊게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꾸준히 공부가 필요하죠. 사주 공부는 처음에 막 쉽다고 달려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치 저 일본어 공부하는 것처럼요.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보면서 오히려 유명하신 분들,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분들의 사주보다 일반인들 사주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임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책에서 공부한 대로 살펴봤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방향이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정화분들은 또 어떤 흐름일까요?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이 17일까지가 천간에서 병화가 힘을 쓰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한동안 간목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세 개씩 쪼갤 수가 있죠. 자, 갑오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갑오일은 우선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뭐 환경지로는 이 오가 걸록지 환경이 놓이는 날이에요. 정화분들께서 걸록지 환경이 놓이는 부분이고 우선 지지를 보시면 지금 비견 오화가 들어와 있죠. 천간의 비견과 그 지지의 비견은 또 달라요. 우선 일진으로 저희가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대고 있는 문서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생해주고 있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꼭 문서라기보다는 관계성일 수 있거든요. 관계 또 문서 관계란 게 뭡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 직속 상사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아주 철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골록이라는 것은 특히 저 지지에 있는 저 비견이라는 것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내 것에 대한 이 관계성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일. 왜냐면 어려운 일이 들어오니까 월요일부터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인턴에 관련된 일이었다. 인턴 관계된 일, 아주 쉬운 것들, 수동적인 일들, 그냥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일들이었다면 월요일에는 이게 아주 업되는 거죠. 즉, 일의 난이도가 높은 게 들어옵니다. 아주 고렙의 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잘 처리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을 잘 처리해도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한다는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부분이라 병화의 경쟁구도 속에서 정화분들이 불안함 속에 월요일에 아주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실 거라는 거죠. 긴장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2월 16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을미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을이라는 그 관계성이 우선 여기서 이제 편인으로 천간에 들어온 글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미라는 것은 여기서 식신이에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를 지났기 때문에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우선 이 관대지 날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음간인 정화일간에서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구도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재성활동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미토예요. 아까 병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즉 그래서 월요일에는 긴장감 속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숙련된 일들이 넘어와요. 내가 해왔던 거, 뻔한 거, 숙련된 거, 뻔한 거, 해볼 만한 거. 이날 인간관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아, 이 사람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인게요. 실제로 친분도 있고 또 조금만 말을 잘하게 되면은 얘기를 또 잘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유술 재성운동으로 이제 확장이 또 되죠. 자, 그러면 천간이 병신일이기 때문에 17일 수요일은 겁재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성이잖아요. 정제성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목욕지 환경지에 놓여요. 정화일간 분들께서 우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정화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요일에는 그 본인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상대방들의 그 실수가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들이 액면 그대로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 실제로 문서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상대방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정화분들께서 찾아내야 되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팀이 있고 나는 관리자고 정화일관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올려준 대로 평상시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검수하시는 날이에요. 검수. 검수하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 검사, 검수. 그러니까 컨펌하시는 날. 잘 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걸 방청소하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방청소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해냈는지. 오랜만에 업무 분담 한번 회의 한번 쫙 하시고 아니면 이제 사업가 분이시라면 전 직원들의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하시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검사하시는 날이에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수가 들어온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요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고요. 저 유라고 하는 것은 편재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아까 제가 명리 정종과 제가 책 두 군데로 나눠져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새로운 12운성을 저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12운성 적용해서 그걸 그래서 장생지로 보는 부분이니까 이거 차가 없었으면 좋겠고 책 이름을 뭐 추천을 해달라. 예. 이거는 저는 그냥 연애자평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자평만 보고 있어요. 틀렸다 맞다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만 으로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연애자평과 명리정종이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봅니다. 자, 다른 일간에서도 했던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어쨌든 17일이 저물면서 그 갑목이 이제 힘을 쓰게 되고 정화일간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이제 점점 들어오죠. 목요일은 봄을 열어주는 날이기도 해요. 절기상으로는 우수에 들어가니까.
경칩이 들어오면은 산기가 완전히 물러날 것이고, 이제 이 2월 18일부터는 조금 더 기온이 더 올라가겠죠. 물론 1년마다의 계절의 그 빠르고 느린 부분은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유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진으로 봤을 때 이 유라고 하는 편재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힘든 이런 에너지 확장성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고통을 줄어들게끔 하는 정말 고마운 인재가 들어옵니다. 자, 목요일부터 인재가 들어와요. 내 옆자리에 내 일손을 도와주러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인력을 뽑아서 내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동안 외로웠는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하지도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절절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성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골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죠. 무술일입니다. 자, 식상 중에서 무엇이 들었습니까? 천간지지 같은 게 들어왔죠. 여기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상관이죠. 이 술토 속에도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유술의 이 재성 운동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부분이고, 앞쪽에 그 경쟁 구도의 긴장감을 계속 높여줬던 병화가 드디어 이 금요일에는 힘을 잠깐 못 써요. 빛이 이제 소멸하기 직전이고 소멸당하는 날이죠, 실제로. 그러면 무술일에는 상관성이 펼쳐질 건데, 내가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나의 재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월화 수목 금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맡겨지는 형태가 계속 주어졌잖아요. 정화분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돼요. 이제 실력 발휘를 하는 날이죠. 이 주간 자체가 실력 발휘를 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기회가 들어와요. 그냥 하루하루의 일지만 집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늘어나고, 실제로 금요일에는 일이 아주 유난스럽게 잘 풀려요.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이렇게도 일이 해결이 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순조로운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여기서 기토가 들어왔잖아요. 천간의 기해일이니까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해수라는 건 이제 관성이 들어온 부분인데, 정관이에요. 그리고 양지 환경을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태지 환경에 이제 절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21일 흐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좀 우선 토요일 거 볼게요. 이게 기해일이니까 식신 들어왔고 지재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정화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해일에 굉장히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름 어떤 학교, 학업을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태지다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막 표현을 해요.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도 들어오고, 또 아주 일 잘하신다고, 멋지다 이런 표현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게 해잖아요. 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식신의 형태가 천간에 떠올라서 굉장히 대화의 그 영역도 넓혀지는 또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고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인기가 높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줘요. 내가 하는 말에 신경을 써주고, 내가 하는 말에 시선이 모아지고, 내가 쓰는 인터넷 댓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경자일인데, 자, 경금은 재성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재성은 아니고 음량이 다르니까 정재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수는 편관이죠. 편관인데 우선 편관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화분들은 조금 긴장을 할 수 있거든요. 해수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자수는 그 정화에게 어떤 구실을 가지게 되냐면, 천간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재성이죠, 정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편관성이 거기에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죠. 정화에게.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거야. 라고 이제 막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절지에는 다른 사람들을 끊어내는 일도 하고요. 어떤 인간관계 단절,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차단을 시키기도 해요. 차단. 과감해지는 거죠. 인간관계의 그런 과감성, 단절성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진 게 일요일이에요. 통화하다가 아, 난 도저히 너랑은 이제 친구관계 유지 못하겠어. 끊어버려요. 그리고 예전부터 구질구질하게 계속 어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관계들을 지속하셨던 연인관계들조차 정화일관분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도저히 너와는 이제 마음이 바닥나서 같이 못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정리하시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정리가 되는 날이고 어쨌든 한 주간의 이 흐름을 보자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내가 환경을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꿨고요. 자, 이렇게 자, 무토 보겠습니다. 본인의 일간이 무토인 분들 집중해 주시고 운세는 마찬가지로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저희는 개인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진 그날그날에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날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17일까지는 병화가 힘을 쓰고 17일이 건너가면서 갑목이 힘을 씁니다. 즉, 여기서는 병화는 인성이죠. 편인성이 정관에 힘을 쓰는 부분이고 여기서 갑목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성이, 그렇죠? 편관이 힘을 쓰는 부분이겠죠. 날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오미, 진유술, 해자축 이렇게 3일씩 끊어서 운동성을 살펴볼 텐데 개인의 운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예,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갑오일 보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화라고 하는 또 여기서 이제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날 그 운 자체가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시게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게 사오미의 환경 자체가 여름이거든요. 무토일간 분들에게 일진으로 흘러왔을 때 현재 지금 호랑이 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일을 봤을 때 약하기는 하지만 우선 여기 보시면 지지가 정인이잖아요. 저 오화라고 하는 정인이 이제 굉장히 양기가 풍부한 양기의 최고봉인 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음기가 시작되는 날짜가 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음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토일간까지는 원래 양기운동을 하는 일간이기 때문에 저 갑오일이 진행되면 양기가 쑥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즉 내가 큰 것을 얻으려고 뜻을 펼치는데 편관을 가지고 편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 갑목 글자 자체가 위로 쑥 올라가는 에너지잖아요. 부담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일. 즉 실수라는 것은 감정 조절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구설수에 잠깐 노출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저 갑오일 자체가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음기운을 끌고 오는 부분이라 구설수라던가 또 자신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볼게요. 이게 화요일이 6월 16일인데 정관이 이제 두 번째 날에 들어왔고 미는 이제 사오미의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쇠지예요. 이 날짜에 무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흐름이 그러면 나보다 내 관계성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정관은 이 을이라고 하는 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목 자체가 나를 제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을은 그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식상과 줄다리기를 하는 글자고 또 이 미라는 글자 자체가 나에게는 겁재잖아요. 이 미토 속에 또 보시게 되면은 관이 또 들어있거든요. 관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쇠지에 놓였다는 얘기가
월요일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 일진다투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자면 어제까지 나에게 적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안티팬이 입에 좀 착 붙죠. 안티팬이라니까 안티팬이 나의 아주 친한 팬이 되는 날이죠.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날이에요. 이게 쇠지다 보니까 제왕지 때 버릇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관이니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일진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이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 아침에는 싸웠지만 그 싸우던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좋은 일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7을 보겠습니다. 이제 병화가 거의 끝이 났죠. 여기서는 병화가 끝이 나고 갑목으로 이제 천간에 힘쓰는 글자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지금 호랑이 인월에서 펼쳐지는 얘기니까 이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병신일이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고 제왕지 쇠지가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근데 유에서는 사지에 놓이실 거고 여기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실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양으로 갈 건데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식신이 들어왔다. 자,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 일진으로 또 우리가 봤을 때 병화, 정화 이 관계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무토분들이. 왜냐하면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을 조련을 해주기 때문에 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일진으로 봤을 때 그러면 17일 수요일에서는 하시는 일에서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펼치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원인 개선을 시도하는 날. 저 병지 환경에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병사 임묘지에 따라 무조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제가 응용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본인도 다른 응용성으로 좀 더 화려한 또 일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즉 17일에 운은 우리 회사에서 고질적으로 고장이 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컴퓨터만 계속 고장이 나요. 근데 AS를 보내면 항상 말짱하게 별 큰 원인을 못 잡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잡아서 고친다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 들어있는 병신일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걸 오늘 탁 잡아서 무조건 원인 개선하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 일을 저질러 보는 것이 바로 수요일의 운입니다. 실제로 무토분들도 그쵸. 이게 식상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8을 우수일 볼까요? 아주 좋은 날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자 여기서는 상관이라고 하는 또 지지가 들어온 날이죠. 그럼 이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무토일간 분들께서 이건 이제 무토일간 놓인 거예요. 금의 퀄리티를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조련을 당하는 날이죠. 전날이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으니까 조련하는 날. 원인 개선을 시도했던 것이 수요일에도 그런다면 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목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날이고 이 갑목은 이제 편관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잘 못해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글자의 날이에요. 이 정일 자체가. 정인은 내 직장 상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관계, 나의 윗사람 혹은 나를 아주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기운으로 들어오는 날이고 그리고 이 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편에는 이제 묘를 끌고 오는 거니까 생각을 하자면 관성을 또 끌고 오죠. 근데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이 힘을 쓰고 있고 저 유라고 하는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내 변호 능력이 커진다는 지지의 글자의 속성이 있어서 조련을 당하시는 날, 즉 일을 잘하실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확실히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훈련을 하시는 날이고 우리말로. 그럼 1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죠. 자, 무술일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무토니까 겁재잖아요. 지지에도 똑같은
아, 겁재가 아니라 비견, 비견. 비견이잖아요. 그, 비견이 일단 들어오게 되고, 이 수토 속에도 나를 서포트해주는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고, 정화가 세력이 있어요. 병화는 여기서 이제 빛을 잃게 되지만, 정화는 아직까지 세력이 있고, 에너지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내 환경지에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나만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까 원인 개선을 하게 됐던 게 수요일이었고, 목, 금 이렇게 흘러오면서, 단체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단체.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세게 느끼실 거고, 여유가 생깁니다. 오전 업무만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생산 라인을 이제 돌릴 때, 발전적인 일 때문에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수상식이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회사 관련해서 매출 실적이 아주 좋아서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겨서 이 수리에 발표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 거죠. 발표하고 연설하고, 또 좋은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게 되고, 나눌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기회일인데, 토요일은, 여기서 이제 드디어 겁재가 들어오죠. 겁재는 이거죠. 그 다음에 해수는 여기서 보시면 재성이에요.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중요한 겁니다. 편재가 들어왔던 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날이 이제 임묘지를 지나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있거든요. 뒤에 일요일은 태지가 되겠죠. 태지. 겁재가 들어왔다. 겁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만세력 푸실 때 겁재는 막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글자의 육친의 이름일 뿐이고요. 육친을 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은 무토와 기토는 친구예요. 뗄 수 없는 친구. 그리고 해수는 이렇게 편재성인데, 내가 또 이제 내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글자는 어울리잖아요. 기엘이라는 글자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저 기둥은 어울리지가 않고, 저 해수가 들어오면서 해자축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막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막아야 되는 일.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아니면 내 주변에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크게는 관계적인 일에서, 이 절지 흐름이니까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별을 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인맥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만나는 거, 헤어지는 거 여기 다 포함됩니다. 토요일에. 그럼 경자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재성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정재예요. 자수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아까 태지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생계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던가, 또 저 경금 입장에서는 일요일 같은 상황은 지지 제, 이 정제성인 자수를 놓고 봤을 때 임계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자수거든요. 임계를 품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식신과 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 그래서 일요일은 아주 좋은 날인데, 그냥 한 주 그러면 어떠냐, 좋냐 나쁘냐 이렇게 봤을 때 알턴 것을 시원하게 떠나보내는 날이고요. 또 내가 그동안 소속이 되고 싶었던 어떤 단체가 있었다,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다 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실제로 내가 일하러 가는 거고, 일을 쉬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이 생겨요. 일거리가 생기고 하고 싶었던 쪽으로 일이 흘러가는 거죠. 고장난 것을 고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또 기토 넘어갈게요. 오늘은 녹화하는데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보슬보슬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오늘 좀 순조롭네요.
제가 밤에 잘때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높아서 그런가 봐요. 지대가 여기가 2층이라서. 우선은 이번 주도 한번 볼게요. 이 17일까지가 기토 분들께는 병화가 이렇게 힘을 쓰고 여기서부터는 갑목이 힘을 쓰죠. 이제 철저하게 인월. 네, 2월 4일 이제 그 초반부터 2월 3일이 지나면서 입춘이 지나면서 들어온 이 호랑이 달에 철저하게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병화는 여기서 인성이잖아요. 정인이 기토에게 힘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정관이 또 힘을 쓰고 있죠.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개씩 또 쪼개서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갑오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죠. 자, 오화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성이잖아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지지 참 중요하죠. 지지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세게 느껴져요. 저 지지의 오행들이. 걸룩지에 놓이는 날이죠. 연애자편 기준입니다. 연애자편 기준으로 저는 12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들어와서 내가 편인을 만났다. 그것은 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조화, 오화가 참 중요해요. 사실 저 기토 분들께 오화가 중요한데 내가 나답지 않게 움직일 수도 있는 일들을 이걸 잡아주는 가치관이에요. 저 오화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가치관이고요. 오화가 기토 분들이 사실 이제 이게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토 분들 생각이 다른 외부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곡된다거나 실제 기토 분들 이제 흘러가시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진에도 나타나거든요.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고 기토 분들이 흡수를 당하고 실제로 그리고 저이 오화가 힘을 쓰는 날이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멈춤 현상이 좀 있어요. 저 오가 실제로 이 자가 이 오화 때문에 끌려오는 부분도 있고 일진에 있어서도. 일진이든 월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일진은 잠깐 흘러가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편재예요. 자수가. 그리고 오화는 편인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한다. 혹은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결정하게 되는 즉 연예인분들이 좀 그런 게 많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반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속사의 기준이라던가 또 공인일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17일까지가 계속 될것 같아요. 계속 되고 하시는 일에서는 크게 방해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결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을미일이라서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자, 이 미라는 것은 또 관대지거든요. 기토일가분들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의해서 일이 펼쳐지고 화요일도 또이 미라는 글자 자체가 이미 속에도 을목이 있어서 편관성이 들어있어요. 역시 타인의 결정대로 흘러갑니다. 무난해요. 무난하고 내가 다칠 일도 없고 뭐 책임질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긴장은 많이 하실 거예요. 예, 편관 자체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월화 자체가 편안한 날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눈치. 아, 이거 아주 적절한 단어예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결과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내가 혼나지 않아도 돼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요일 병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병화가 우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그러면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기토일간 분들께 이때부터 이 병화가 이제 기울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관이 힘을 쓰는 부분인데, 자, 병신일은 기토일간 분들께 본인이 드러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지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털어놓고 싶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물론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인기를 얻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영업을 하신다거나 또 예술업을 하시는 분들, 아티스트,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인 사람들은 양날의 검이죠. 이 수요일의 상황 자체가 본인의 말이나 본인의 태도가 다른 쪽에 왜곡이 돼서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상관이다 보니까 이게 경금이잖아요. 본인의 힘을 빼는 거죠. 본인의 힘을 빼고 또 이 환경 자체가 상관이 지지로 있다 보니까 내가 불러오지 않았으면 하는 악연을 또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그냥 틀려도 되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가치관 그대로 전달을 하시고 상대방들에게 공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테마를 그냥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본인의 마음을 숨기지 말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18일 우수일, 또 이제 봄에 가까워진 일을 또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장생지 날이죠. 저는 연애 잡힌 기준이라고 했고요. 자, 편인이 들어왔는데 내가 식신을 지지에 만난 날이에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상관이 지지로 펼쳐질 때와는 좀 다르게 식신이 펼쳐진 날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담을 덜 가져요. 사람들과 나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날이고요. 경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순수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실제로 처음에는 겁이 나는 상황, 새로운 상황에 던져지거나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시게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늘 시작을 하시거나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오늘부터 배워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생지고 식신이잖아요. 기토일관들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날이고 기토일관분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 유금의 힘을 믿어보시면 이 식신은 경계심이 풀어지는 날이면서도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글자라는 거죠. 이 수요일의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우수일인 18일 날은 아주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19일 무술일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겁재가 들어왔고, 자, 천간지지 다 똑같아요. 겁재가 들어왔고 양지날입니다. 자, 기토분들께 이날 나쁜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단식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금요일은 내가 했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날이에요. 무토가 들어왔고 또 갑목의 이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을 돌리게 돼요. 물 좀 마실게요. 자, 술이라는 것이 이제 해자축을 열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토분들께 해자축의 그 수기운을 적절하게 필터링을 해주는 정수기의 형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술일은 인월에 있는 무술일이다 보니까 우수가 막 지났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묘월로 가까이 가는 이 갑목의 입장에서는 기토분들을 리드하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날짜의 흐름이. 그래서 22일 기해일은 이제 경쟁구도인 비견이 들어왔고 정제라고 하는 이 해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기토분들께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힘 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숨기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다른 곳에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히려 담백하게 자신의 단점까지 드러내시는 게 문제 해결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문제해결을 느려지게 하는 것이 계속 거짓말하고 가식적으로 불구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기토분들은 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요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댄다, 의지하는 날이에요. 타인이. 그럼 경자일은 일요일이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절지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자, 임수계수가 자수 속에 들어있고 기토분들께 우선 천간의 상관만 보시지 마시고 이 지지에 있는 편재를 보셔야 되는데 경자일이에요. 더군다나 경자일이고 인월에 속해 있는 이제 갑목이 점점점점 힘을 쓰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내 의견을 크게 지를 수 있는 날이고 연인에게 혹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방과의 아주 깔끔한 이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숨기지 말 것.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문제 해결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기토분들은 어쨌든 이번 주도 태도를 분명히 하시라. 그리고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대로 움직이지만 일요일에 와서야 내 발언의 힘이 결국 세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큼직하게 여기는 이 경금일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 명리종종 연애자평 또 제가 보는 것은 연애자평에 나오는 12운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시고요. 17일 기준으로 해서 병화가 힘을 쓰고 여기서 관성이죠. 편관이 힘을 쓰고 17일이 지나면서부터 갑목이 편재로서 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 또 세 개씩 쪼갤 수가 있겠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운으로 볼 수가 있고 갑오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정관성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거냐면 사오미에서 경금의 뿌리가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예, 그래서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경금이 일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만큼 좀 따라주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시기 자체가 호랑이 인월이기 때문에 경금의 확장성은 무시당할 수 있는 봄, 여름으로 가는 흐름이고 우선 천간에 편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에 묶이다 보니까 일을 벌리는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겠죠. 이 갑오일에나 사오미의 흐름에 따라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있고 또 환경지로 우리가 편재성을 맞아들였는데 목욕지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답지 않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답지 않은 거, 본인답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금전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평상시보다 돈의 지출이 조절이 되지 못하고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카드를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쓴다거나 또 다음 달에 막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실제 15일에 어떤 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14일, 15일 중에서 15일이
다른 곳에서 소액의 돈이 들어와요. 한 30% 정도 소액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내가 쓰는 것이 50에서 한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 들어온 것이 말짱 소용이 없죠. 일부 금전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전을 낭비하게 되는 형태의 에너지 작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급적 필요 없는 쪽으로는 그 소비 형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2월 16일 화요일은 을미일인데, 을목은 정재이고, 이 미토는 여기서 정인의 지지가 됩니다. 자, 정인 지지가 들어왔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경금 분들께 화요일은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을 틀었던 일이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들, 무리한 어떤 일, 또 고집을 피웠던 일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재확인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뭔가 상황이 있는 일이구나. 병화가 이제 관으로서, 관성으로서 을목에게 확인을 하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17일까지. 그러면 17일은 드디어 또 병화가 올라왔습니다. 병신일이고, 정관이, 아, 편관이죠. 그렇죠. 병화니까. 잠시만요. 병화가 드디어 올라왔고, 그렇죠. 편관이 천간에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받은 게 이제 지지니까, 이 신금이 비견으로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걸록의 환경지에 이제 그 경건문들에 놓이시게 되는데, 수요일은 우수 앞날이고, 여기서 이제 병화가 힘쓰는 것이 편재인 갑목으로 갈아타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진으로 해석을 할때 직장에서 내리는 오더나 다른 곳에서 넘어오는 수주만 잘 해내면 아무 문제 없는 날이에요. 저 수요일의 일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부탁하지 않은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애초에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괜한 일에 힘을 쓸 수가 있고, 이 경금도 물론 들어있는 날이지만 임수도 들어있잖아요. 약하긴 한데 저 임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식신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괜한 일에 힘 빼지 않은 것이 좋죠. 저 식상화 운동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은, 약하긴 하지만,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이제 신유술 자체가, 이제 비겁으로 인해서 식상화를 하게끔 움직여주는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비견겁재가 식상화를 움직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로 인한 일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8일은 목요일이고 봄에 좀더 가까워지는 우수일인데, 자,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겁재가 중요한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자, 이제 유 같은 날은 이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하시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을 띠는 날이에요. 오늘은 확장성이 있는 날. 확장이라는 것은 펼쳐지는 거죠.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굉장히 시선 집중이 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또 어떤 말 표현이라던가, 또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하는 소통에 있어서 조심이 좀 필요한 날이에요. 나에게 그만큼 집중이 되니까. 그럼 시골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무술 일이죠. 여기서는 편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왔어요. 편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이제 제왕지의 버릇은 나와 있지만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제법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들어오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으실 테지만, 기대치만큼 아주 시원한 성적은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한 50%, 40에서 한50% 정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뤄내는 나만의 어떤 그 수고스러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해서 내가 읽어내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20일은 토요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해수라고 하는 또 여기서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죠. 식신지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해자 쪽은 또 다르게 흘러가죠. 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토요일은 우선 이 식신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방해 작업이 있습니다. 방해 작업.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혹은 미룰 수 없는 어떤 병문안 일정이 있고, 미룰 수 없는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만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면 가는데 교통편이 내 쪽에서만 이상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저는 참석을 했는데, 나만 길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시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21일, 일요일도 볼게요.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날은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실제로 어떤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본인의 컨디션이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데미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백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장이 안된 거. 백업. 저장.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겼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관을 해 놨던 것이 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분실. 분실. 또 저장 백업.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해 작업, 나만의 어떤 분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말 그대로 간목 편재가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 조심성 있게 서두르지 않는 것, 조심성 있게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메모 잘 해두시고, 웬만하면 녹음, 녹화 이런 것도 해두시고요. 본인의 상황을 CCTV에 남겨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빨리 찾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분실 조심하시고, 여기 토요일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로 인한 낭비들이 염려되니까 월요일부터 조심성 있게 행동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거 찍어드렸으니까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고요. 또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까지는 17일까지는 병화가 힘을 쓰고, 17일이 저물면서 간목 부분이 천간에서 힘을 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신금일간이고, 여기서 봤을 때 우선 관성이 힘을 쓰고, 또 간목인 재성으로 또 힘을 쓰는 글자가 바뀌게 되죠. 실제로 우수를 기점으로 해서 봄에 좀더 가까워져요. 진짜 봄은 경칩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또 날짜를 3일씩 쪼갤 수가 있는데, 갑오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이 갑목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관성인 이 오화가 편관으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오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사오미에서 이 오화는 신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지가 바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이 병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 특히 천간에 들어왔던 것이 정제성이니까, 일진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양한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히 나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할수 있는 날이에요. 봉사 또는 뭐 기부.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일, 타인을 돕는 거죠. 타인을 돕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돕는 거죠. 회사나 사업장에서 힘든 사람, 신입 직원일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몰라서 완전 처음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아니라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업무를 하기 벅차서 헤매고 있어서 내가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을미일은 편재가 여기서 천간으로 들어온 날이고요. 인성인 또 미토, 여기서 편인이 되겠네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음간이기 때문에 이 미에서는 이제 그 쇠지 환경으로 이 신금일간이 놓이는 부분인데, 우선 편재성이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신금일간 분들께서 해보려고 할 것인데, 저 미일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내가 도와주고 화요일에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적인 도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을이 말을 하는 글자이고 언변에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조언, 그런 아이디어 뱅크로부터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17일은 병신일인데 관성이 들어왔잖아요. 정관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일이니까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고요. 정관성이 들어왔는데 내가 겁재를 지지로 맡았다라는 것은, 글자가 좀 삐뚤하네요. 정관성이 들어왔는데 지지로 겁재를 이제 맞이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칼싸움을 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뉴얼대로 일하는 날. 매뉴얼대로 매뉴얼의 틀 안에서 일을 하실 건데, 이대로만 하면은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다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을 가로채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일하시는 날이죠, 이날은. 그러면 18일은 또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면, 봄에 좀 더 가까워진 우수에 해당이 된 날이고, 편관이 천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걸럭지 날에 놓이는 부분이라서, 수요일은 보수적으로 일했다 그러면 목요일은 본인이 가로챌 수도 있는 경쟁 구도에 놓인 날이에요. 경쟁 체제. 잘못하면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칭찬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을 뺏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9일 금요일은 어떨까? 무술일이고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한 번만 쓸게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신금일간 분들께서 제법 정말 그럴듯한 이 무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주 하지 않아도 되는, 즉 뭐 출발하려고 막 옷을 입었어요. 직접 신금일간 분들께서 가봐야만 해결이 되는 일인데, 그냥 출발 직전에 다 옷 입고 뭐 세팅도 다 해놓고 이제 차에서도 키만 딱 꽂으면 출발이 되고 시동을 걸면 되는 상황인데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절로 그냥 환경 그 상황 자체가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그냥 앉아서 해결이 되신 거고, 토요일에 이 토요일은 기해일이고, 이것도 이제 운 보시면은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해수가 여기서는 상관이에요. 상관 지지가 펼쳐지죠. 그리고 관대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목욕지 날에 놓이는 건데, 신금일간 분들께서 이날 설레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설렐 수가 있고, 또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고백을 들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받거나 고백을 받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일요일의 일지는 경자일인데 우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자수라고 하는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죠. 우리는 지지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하니까 제가 지지에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자 자에서 여기서는 이제 목욕지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장생지의 날이거든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생기고 홀로 내가 스포츠 대회를 나갔는데 나랑 같이 뛸 수 있는 팀원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 날이. 공원을 가고 있는데 혼자서 산책을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주고 아 같은 동네 살아요 이러면서 말동무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 내 편인 사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생겨요. 내 편이 한 명 더 생겨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도 원래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가 없어지는 흐름이고요. 숙제가 없어지는 흐름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거리가 생기고 골칫거리가 생기더라도 문제 해결거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결이 돼버려요. 저절로. 그냥 이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안 쓰고. 자, 이렇게 또 한 주간에 또 오늘 마무리했고 이것도 나쁘진 않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수일간 진행할게요. 임수입니다. 자, 임수일간이고요. 우선 큰 틀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입춘 지나서 이제 호랑이 달 저희가 인월 지금 지나고 있고 17일까지는 그리고 17일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병화라고 하는 편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뒤에서부터 이제 3월 초까지는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또 쪼개서 이렇게 3일씩 끊을 수가 있는데 갑오일 이 월요일은 우리가 임수일간들 분들의 이 일진을 참고를 하실 때 물론 참고만 하시겠지만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라고 하는 오화라고 하는 이 지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정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임수는 그 겨울에 가장 왕성한 일간의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뿌리는 시작이 되고 겨울에 가장 왕성하고 그 다음에 봄 때 이제 에너지가 시들어요. 그리고 봄 때 시든 것은 여름이 되면은 거의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 소멸되는 시점이 바로 사오미 구간이고 그래서 그 사화 때 환경지가 방향을 바꾸는 소멸 지점이고 이 태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진전이 된 거죠. 그러면 식신이 들어왔고 정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임수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식상관이 우선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의 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손대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또 학업이라던가 본인이 이제 손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린 건 아니지만 이 일진에서 태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내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 월요일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식,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내 생계에 관련된 새로운 일들, 뭐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 이날 이제 이거 뭘 잘못 눌렀네요. 이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날짜에 이 갑오일에 취직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또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합격 소식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식신이잖아요. 본인이 들어갈 만한 집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사갈 집을 드디어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이것도 그동안 애타게 찾고 있었던 일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미일은 어떻게 보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미라는 것은 관성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거거든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태지 환경을 지났으니까 이날에는 이제 양지 환경이 들어오죠. 즉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상관이 자식의 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굴어도 되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날인 거죠. 저 양지 환경 자체가 이제 4, 5 미의 그 절절한 4, 5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인성작용으로 갈 수 있는 금의 에너지를 열어주는 날이에요. 이 일진 자체가. 그러면 엇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잡는 부분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타인의 가이드를 받아요. 타인의 가이드를 받고 실제로 이날 어떤 연수원을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들으러 가시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가서 교육 들으시는 거예요. 첫 근무일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병화는 여기서 편재거든요. 자, 편재가 들어왔고 그럼 이제 목요일에는 정재가 펼쳐지겠죠. 그리고 신유술로 흘러갈 때 이 신금은 인성인데 편인이 펼쳐지고 그렇죠. 목요일에 이 우수날에는 정인이 펼쳐질 건데 우선 수요일 거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장생지 날이에요. 되게 이 편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뭐든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데 지지가 뭡니까? 편인 신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신금이 들어왔고 장생지 날이잖아요. 내가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만한 역할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정해져요. 이날은 포지션이 정해지는 날. 바빠져요. 드디어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면 목요일은 어떻게 될 거냐? 정요일이죠.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여기서 지지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목욕진 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펼치는 건데 그냥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제성이니까 올바르게 펼치는 거예요. 이 유는 이제 술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신유술의 그 운동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정유일에는 내가 가진 것만 딱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과하게 무리해서 펼칠 수가 있거든요. 이 정화가 임수를 또 끌고 와요. 즉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끌고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글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리하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 것을 도용을 한다거나 내가 평상시 쓰지 않았던 편법을 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펼치는 활동에서 속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이 정재와 정인의 에너지로 인해서 딱 할 만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고 정도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8일 날에 혹시라도 이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속임수를 썼다, 편법을 썼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다음 달에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일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무술일인데 관성이죠. 여기서는 편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유술의 술은 관대지 날에 들어온 겁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부딪힐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딪힐 만한 일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리고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 나에게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형태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항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조직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이날 좀 불리하세요. 금요일에. 이게 좀 포인트예요. 금요일에. 무술일이라고. 또 간목 식신이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장기적으로 3월 초까지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어떤 실수 또 실언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거 알고 가시는 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너무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해일이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천간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해수 같은 경우는 비견이에요. 지지로 비견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관대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걸록지가 들어왔죠. 걸록 다음에 제왕이고요. 자, 정관성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지로 비견을 만났다는 것은 저 기해일 자체가 임수분들께 그 호기로운 날은 아니에요. 만만한 날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해놓은 공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고 실제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기토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저 해수 속에는 갑목도 물론 있고 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면서 내 편 아니네요. 이날 들어오는 에너지가. 아군을 가장한, 즉 친구를 가장한 적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즉 독을 내가 달달한 사탕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그래서 주변 친구, 가까운 분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시거나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만나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대화를 하시는 중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나치게 차리시는 것이 좋아요. 토요일에. 그것이 좋고 무조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이 기해일의 일진 자체가 이 돼지라는 글자 자체가 술을 여는 부분, 빅업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상을 또 이제 자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지금 인월이잖아요. 식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의를 최대한 차리시고 좀 지나칠 정도로 그래야 뒤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자, 경금은 여기서 편인이죠. 천간으로 들어온 글자가 편인이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양이 다른 글자가 들어온 거니까 겁재의 지지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경자일 자체가 환경지로는 제왕지 날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자일에 우선 이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말 또 내가 펼치고자 하는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잘 먹혀요. 잘 먹힌다는 것은 내 의견에 힘이 실린다는 뜻이고 내 의견에 힘이 실리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말싸움이 만약 벌어졌다.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요일에 본인이 거의 이깁니다. 아, 완벽한 논리력이 생기는 거죠. 논리에서는 이날 갑이에요. 일요일에. 그래서 웬만하면 임수분들과는 주변에 혹시 임수분들이 계시면 일요일에는 안 싸우시는 게 좋으세요. 임수분들에게 힘이 실린 날이라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테마를 말씀드리자면 할 일이 없었던 분들도 이 주간 초부터 할 일이 생기고 뭐 양쪽에 면접이 다 걸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일하러 가야지? 라고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에다가 양자태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금요일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큰 틀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7일까지가 병화 진행이 되고 힘을 쓰는 정관 글자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월의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춘부터 호랑이 달이에요. 봄을 여는 첫 달이고 아직 춥습니다. 갑목으로 드디어 들어가고 그 절기가 이제 우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봄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7일이 저물어야만 갑목이 힘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날짜도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갑오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화죠.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은 재성인데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개수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축년에. 실제로 그 방향성이 심지어 거의 오라요. 거의 맞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전부다는 아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믿으시면 되세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개수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자, 상관이 들어왔는데 내가 편재를 지지로 맞아들인 날이잖아요. 일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재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고 재성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제가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죠. 월요일 첫날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영역과의 인연이 이어져요.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발라드 가수였는데 트롯 가수로 전향을 한다거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이 있어요. 이 오화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 특히 이 오는 반대편에는 자를 끌고 오고 이 자수는 여기서 이제 비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힘이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끌고 온다는 것이. 힘이 없으면 힘을 끌고 와요. 이 일진으로 봤을 때. 저 상관성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지 환경, 편제를 지금 지지로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강한 엄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대입이 쉬우실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에 내가 힘내서 도전해보는 거죠. 그리고 을미일, 화요일이죠. 을미일, 화요일은 우선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 미는 이제 편관입니다. 지지의 편관에 들어온 중요한 날이고 이날은 임묘지 날이 됩니다. 자, 임묘지 날이다. 식신과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개수일관 분들은 느리게 느리게 진행이 될 건데 속도가 확 빨라지려면 언제가 되었냐면 4월달, 그러니까 3월 지나야 돼요. 4월달부터 들어와요. 이 겨울이 물러가면서 진이 물러가야 돼요. 진이 물러가면서 이제 진 하반기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속도가 계속 느려져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을미일인데 미 속에 을이 또 있고 식신 작용이니까 그 강한 개수 분들이 있죠. 뭐 자월에 태어나다가 해월에 태어나다가 이런 분들은 일진을 겪으실 때 실제로 와닿는 것이 좀 개운하다.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좀 잘 풀린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 개수 중에서도 좀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런 이제 그 일간 대비해서 봤을 때 수기가 약한 개수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을미일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체력이 힘든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체력이 힘든 거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약속이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약속 깨지는 거. 또 하나가 있죠. 그 회사에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떤 정기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저 미가 일으키는 문제들이 이제 지지가 편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거의 뭐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오후 한 5시, 6시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시점에 새로운 일이 던져지는 거예요. 본인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죠. 이 편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병신을 보겠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이 병화가 재성은 재성인데 정제예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에너지 환경지로는 개수일관분들이 사지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그 외출을 하시는 거라든가 출장을 가시는 거라든가 기존에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두었던 영역들 있잖아요. 모든 계획들, 장기 플랜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이제 신유수로 갈 건데 이제 인성작용이고 답답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다 보니까 거기다 정인 지지가 들어와서 활동이 막혀요. 활동 막힌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진으로. 티켓을 환불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로 기차표를 바꾸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이제 우수가 들어왔죠. 절기로. 정요일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중요한 날입니다. 자 사지가 끝났지만 여기서는 이제 병지 환경에 들어온 날인데 꿈을 꾸고 있었다면 이날은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편제가 펼쳐지려고 했으나 이 유금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 자각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돈을 쓰려고 하다가 아침에도 시원한 아메리카노나 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와서 지갑을 다시 넣어요. 다시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아, 내 지갑 가볍구나. 또 뭐가 있냐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연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사실은 내가 지금 공과금 낼 돈이 없다. 아니면
연인에게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이 입을 뜻하는 유가 이날 들어왔는데, 이 환경지 자체가 이제 편제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굴뚝같이 하고 싶은데 쑥 들어가는 거죠. 현실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싶어나 말을 못하고,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그 말을 못하는 날이 바로 이날 18일 날. 자, 그러면 19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이죠. 관성이 들어왔고 이제 정관이 들어왔네요. 정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사지일 거쳐서 병지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날짜가 병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쇠지 환경인데, 개술관 입장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무술일이 그 굉장히 수기운이 많은 개수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조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저 무토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이날 좀 다운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일지는 이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왜냐면 사람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개인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정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자분들께는 내가 보살펴야 되는 나의 이제 관성이니까 아들, 딸, 자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의 일도 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관계된 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사업지에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겨요. 브랜드에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기고, 직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기고, 또 자신의 포지션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일이 생기거나 또 득을 보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절세 또는 뭐 감면받을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일이 생겨요. 연금을 받는다거나 나라에서 주는 어떤 부분 또는 교통비 감면부터 해서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포인트를 받는다거나, 포인트 적게는 포인트 아니면 이제 그냥 공돈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공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보조를 받는 일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무술일의 일이고, 그 다음에 기해일 20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편관이죠.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이날은 이제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해질 수도 있는 스타트가 있어요. 이 토요일에. 그런데 하루의 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고, 다만 개수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누군가가 개수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개수분들을 좀 극으로 이렇게 사면초과에 몰리게 했을 경우 토요일에 굉장히 개수분들이 예민해질 수가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화, 감정 조절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21일 일요일은 경자일인데, 이 경금은 여기서 이제 정인에 해당이 돼요. 제가 벌써 녹화 올려야 되는 시간을 훨씬 넘겨버렸네요. 빨리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수는 여기서 중요하죠. 비견이 들어온 겁니다. 지지로. 그리고 경자일 자체가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이 개수분들 환경지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관계에 관한 일이 또 생겨요. 특히 개수분들은 이번 신축년 초반부터 계속 어떤 새로운 일,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플랜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건데, 이번 주간은 이제 그 인월에서도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을 거의 일행을 하실 거예요. 실천을 하실 건데 여기서 계속 시행착오가 펼쳐져요. 시행착오가 펼쳐지고, 감목 상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 잘 안 될 수 있어요. 감정 부분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불편해지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실 수가 있고, 개수분들이 실제 눈치 보실 필요가 없는데 눈치를 많이 보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개수분들이 상당히 영리하신 분들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수요일에 활동 막히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아주 자잘한 것들 짚어드렸지만,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도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개수분들의 이번 주간의 테마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있어요. 한 번에 그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는 게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드라마틱하게 펼쳐져야 돼요. 드라마틱하게. 별별 일이 다 있다가 탁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주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에너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별별 일이 다 있다가 탁 하고 펼쳐지는 거.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강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참고로 이제 또 제가 바로 뒤에 1강 어떻게 보는지 그거 붙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마 타임라인 찍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앞에서부터 쭉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건데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주 만세력을 보통 보실 때 무료 만세력 어플을 가지고 돌려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만세력 책이 있어요. 만세력 책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사주를 음력이나 윤달을 맞춰서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로 보시게 되면 절기를 잘 놓칠 수가 있어요. 양력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양력으로 보는 것도 물론 사주는 아닙니다만 양력으로 보시게 되면 절기를 거의 오차 없이 거의 뭐 하루나 이틀 요 상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주는 무조건 절기예요. 절기. 절기로 보는 거고 2월 3일이나 2월 4일 요런 이제 입춘이 있죠. 입춘 기준으로 해서 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띠 같은 경우는 2월 3일이나 2월 4일 전이고 이 날짜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 전이면은 띠가 전년도 띠예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게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3일이나 2월 4일 전은 쥐띠가 되는 거고 이 날짜 뒤에가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거는 그냥 소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만세력을 딱 펼쳤는데 다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저희가 연, 월, 일시 여기가 연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도는 그 년 이 띠는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몇 년도 띠, 몇 년도 띠 이 띠를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렇게 애매한 생일에 걸리신 분들 말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보통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많이 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둥 자체는 요거 날짜를 볼 때 날짜의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져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기둥주를 써서 일주라고 해요. 그리고 일간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 거가 간지예요. 간지. 날짜에 있는 간지다 그래서 일간이라 그래요. 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일간 입장에서 무슨 계절에 태어났고 여기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 계절을 끼고 이 일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주는 8글자를 다 보셔야 돼요. 대운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대운도 대운이지만 원곡이 제일 중요해요. 원곡이라는 게 바로 사주 8글자를 얘기해요. 8글자. 그러니까 연월일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보시는 건데 본인 일간만 아시면 되니까 태어난 계절하고 내가 있는 계절, 봄인지 여름인지 그 다음에 이 일간을 찾으시면 돼요. 일간에 있는 글자는 많아봤자 10개의 글자예요. 갑부터 계수까지. 요거는 요즘 워낙 스마트폰 많이 쓰시고 한자는 10개밖에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본인의 일간은 꼭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일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 월별 운세랑 또 주간 운세랑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